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경제 들어가서 그 수요 함수 해서 수요 법칙 하는 것까지는 다 했죠. 예, 그리고 오늘은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 안 했나요? 아, 거기부터 해야 되나요? 자, 그 52페이지 하단에 가면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개별 수요자들의 개개의 수요를 갖다 나타낸 것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고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구했다는데 수평으로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경제학에서는 가정해서요. 개별 수요가 둘만 있다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임의에 이렇게 가격선이 있다고 그랬을 때 시장 가격이 100원일 때 개별 소비자 A는 3개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개별 소비자 A의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이 되고요. 100원일 때 B는 5개를 만약에 구매를 했으면 이건 개별 소비자 B의 개별 수요 곡선이 될때 이게 수평으로 합했다는 얘기는요. 이 가격 수준에서 이 양을 다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개하고 몇 개하고 5개 더하면 8개가 되겠죠.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평으로 합했다는 얘기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양을 다 더했다는 얘기예요. 양을. 그래서 만약에 개별 소비자 A의 개별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B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시장 전체의 수요 함수 계산할 때는 더하면 돼요. 이거 더하면은 200-5P.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량을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더해서 구하면 돼요. 그죠? 더해서. 근데 만약에 그 시험상에서 이게 이제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게 만약에 두 배로 늘어난다고 그랬을 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이렇게 구할 때는 원래 이게 수량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양을 기준으로 얘를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두 배로 늘었다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돼요. 응? 계산할 필요 없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 있는 수량이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4QD가 100-P가 될 것이고요. PD는 양쪽을 4로 나눠야 되니까 25-4분의 1P가 될 거고, 그죠? 이게 두 배가 됐단 얘기니까 얘가 50-2분의 1P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시험 지문은 전부 다이 가격을 기준으로 구하라고 줬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가격 기준에서 정리하면 또 좌변으로 넘어가서 2분의 1P가 50-QD가 되고요. 그러면 P가 100 마이너스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QM으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출하라고 출제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 내에 못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19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이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 선생들이 문제를 줄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만약에 4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것만 나누기 4 하면 돼요. 8, 4로 나누면 얼마예요?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QM으로 줄 테니까 200-2QM. 그럼 얘가 답인 거야. 이것만 조정하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외부 모의고사 보면 뭐한번 정도? 뭐그 정도 나오는 정도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난 표현은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네? 참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에 가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하단에.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 법칙에 대한 것까지는 설명했어요. 그죠?
하단에 가면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 변화가 있는데 거기 별표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수혜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당해 재화의 가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됐을 때두 가지 패턴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수혜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뭐냐를 갖다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가격이 변하면 얘가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두 가지만 확인할 수 있으시면 돼요. 아, 맨 먼저 수혜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이거는 당해 재화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냐면요. 이두 가지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요.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 또는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두 가지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임차자들이 100평방미터를 소비를 해요. 그런데 아파트 임대료가 150만 원이 됐더니 50평방미터만 소비하고요. 아파트 임대료가 이게 50만 원이 됐더니 150평방미터를 소비를 해요. 그럼 지금 보면 뭐가 변한 거예요? 수혜량이 변했잖아요. 이 변하게 만들어진 요인은 뭐가 변한 거예요? 임대료가 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원래 얘가 100만 원일 때 100평방미터를 이렇게 소비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임대료가 150만 원이 되니까 소비하는 양이 이렇게 50평방미터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반대로 50만 원으로 이렇게 하락했더니 이게 150평방미터로 소비하는 양이 늘어난 거죠. 그럼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수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임대료가 그러면 이 변화는 이 하나의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었는데 지금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반대로 얘가 하락하면은 이 점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곡선에서 이동 또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이렇게 이게 그 예전에는 이게 곡선상이니까 이게 세 글자고 이게 수혜량의 변화니까 요거 세 글자고 이게 글자 수로 맞춰서 이렇게 답을 유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요 글자 수만 찾으니까 출제자들이 얘들을 수술해가지고 요걸 빼고 이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 곡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학 하나.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럼 이게 이 수혜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하나밖에 없는 게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수요 변화 요인과 수혜량의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한 걸 찾으라고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요 수혜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 요 당해자인 아파트의 가격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거 하나 찾으면 돼요. 그럼 걔가 답인 거야. 네? 그러면 출제자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56페이지 가보시면 56페이지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네.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혜라인의 변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럼 나오면 수요 변화 요인은 볼게 없는 거예요. 뭐만 찾아가면 돼요. 수혜라인의 변화 요인을 가가지고 아파트가 당해 제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을 찾으면 돼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있는 게 3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작년 문제는 뭐를 줬냐면 작년은 이렇게 줬어요.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올바르게 또 묶인 거를 고르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공급 변화 요인은 볼게 없잖아요. 뭐만 가면 돼요? 공급량에 가서 얘가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주택 가격의 하락 이렇게 했던 거예요. 1번이라고 찍으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는 게이 패턴으로 구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면 이 문장이 이제 표현이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할 때 이거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선에서 변하는 거예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곡선의 이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두 가지 패턴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 두 가지만. 그러면 지금 한게 수요량의 변화고 두 번째가 수요의 변화야.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냐면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야. 얘가 변해서.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가 발생하냐면요. 수요 곡선의 이동. 이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아파트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100평방미터를 소비했던 소비자들이 얘가 그대로 100만 원인데 소비하는 양이 150평방미터로 또는 50평방미터로 지금 보면은 뭐가 변한 거예요? 수혜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뭐가 안 변한 거예요? 임대료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임대료 말고 뭔가 다른 애가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증가했거나 소득이 감소했거나.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얘가 지금 100만 원일 때 100평방미터에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임대료 그대로 100만 원인데 150평방미터로 또는 50평방미터. 자, 이렇게 해서도 역시 뭐는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은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을 변했는데 이 변화시키는 요인이 임대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임대료가 아니니까 이 선에서의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그림을 하나 그린 거예요. 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원래 있던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이동해서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할 때는 뭐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는 명칭이 수요의 변화라는 거야. 그거만 두 가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시험상에서 그 경제의 가장 기초 논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54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수요 변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수요 이동할 때는 그냥 우측 좌측 이동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좌상이라든가 뭐 우상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출제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을 보면 걔들도 별표해야 돼요. 자, 수요 변화 요인에 보면 첫 번째 소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아, 이거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건데, 오전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부분 아시죠? 네. 이 대부분이 만약에 이게 상향 조정이 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이거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있죠. 이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요거 둘다 늘어나는 거예요, 둘 다. 네? 얘는 이게 론투 밸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투가 슬래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L 오버 V니까 가치 위에 부채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을 60%를 주면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면 6천만 원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비율을 만약에 70%를 주게 되면 1억짜리 부동산이면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DTI라는 것은 이게 debt to income의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소득 위에 갚아나갈 원리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어들인 연소득이 있으면 연소득에서 원리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을 40%를 주게 되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연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400만 원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비율을 50%를 주게 되면 연간 내 벌어들인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은 500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향 조정되면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래도 뭐 저녁 반분들이 낫네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네? 오전에는 반반으로 틀려졌는데. 그래. 자, 그럼 여기 보면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우리가 정상재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은 정상재, 감소하는 애들은 열등재, 그 다음에 불변인 애들을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54페이지 하단에 가면 있죠. 네? 네, 소득 변화에 따라서 우등재 또는 열등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요 재화들은요,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뭐이 관계의 구분은 소득의 변화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을 할때 라벨을 붙여주면서 너는 정상재고 너는 열등재라고 구별해 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 등에 의해서 정상재가 열등재가 될 수도 있고 열등재가 정상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일부 교재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형 아파트는 열등재, 이게 뭐 대형 아파트는 정상재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던데,
이거는 얘가 부적절한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형이면 통상 한 20평형? 뭐, 그 언저리 얘기하는데, 이게 방한칸 있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중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 있죠. 네. 이게 S라는 유통의 그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저기 판교 근처에 집이 있는데, 대지가 아마 한 1000평이 넘을 거예요. 권평이 한뭐 800평인가 된다고 했으니까. 걔가 볼 때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대형 아파트라고 해야 한뭐 50평 이상 잡아봐야 그 사람 입장에 서민이 사는 집이죠, 뭐.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특별한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재화? 정상재. 줄면 무슨 재? 열등재. 중간재라는 건 소득에 관계없이 항상 소비하는 게 일정한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얘기해요. 연봉이 두 배로 뛰었다고 된장찌개 끓일 때한 말씩 집어넣고 뭐 찌개 끓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뭐 별다르게 뭐 답으로 유도하거나 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수요자들이. 그러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응?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면 소비는 늘어요, 줄어요? 응? 자, 줄어든다의 반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소비자들은 이게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자, 원래 우리가 올 하반기 한 10월 달쯤에 적금 들어간 것까지 찾아가지고 집을 하나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집값 상승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10월 달 되면은 한 4, 5천 원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일 거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대출 그 적금 들어간 거 깨고 융자 받아가지고 지금 사놓는 게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뭐한 6개월간 이자 내봐야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뭐는 증가해요.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이거예요. 관련재의 가격 변화. 그래서 이 관련재의 가격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함수하면서 얘기했었죠. 당해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재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관련재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관련재화. 기억하나요? 자, 만약에 당해 재화가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영향을 줄거 아니에요. 그걸 관련 재화. 근데 콜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줄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재화. 그러니까 당해 재화의 이 가격과 소비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부분은 관련 재화의 가격에 대한 변화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출제를 하겠죠. 네,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이렇게 찾으라고 기출에서 출제를 해요. 일단 그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만약에 이제 요건이 실전에서는 한 6개, 뭐 6개, 8개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조건 4개만 줬잖아요.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이게 실질소득의 감소, 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아파트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의 하락, 몇 개가 되겠어요? 좌측 이동시키는 요인. 몇 가지, 몇 가지. 일단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얘왜안 해요? 아, 조금 아까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자,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가격이니까 지금 곡선이 이동하잖아요, 곡선이.
곡선이 이동할 때는 가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응? 얘는 수요를 감소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대체재 가격 하락했죠. 이게 가격 하락하면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3개. 몇 개? 3개. 그러니까 출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라고 몇 개냐고. 그럴 때 얘네가 답을 몇 개가 2개가 되느냐 3개가 되느냐. 얘네만 되면은 2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포함하면 3개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재화 중에서 기본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체재라고 있어요. 대체재. 그죠? 자 대체재는요. 두 개의 재화가 있으면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 꿩 대신 닭이라는 거예요. 꿩고기가 없으면 무슨 고기를 먹어도 닭고기를 먹어도 효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꿩고기가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갔는데 꿩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럼 우리는 뭐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어요? 닭고기를 소비할 거 아니에요. 자, 집보로 우리가 대전 중구에 와서 집보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파트를 원래 선호했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빌라라든가 다른 주택을 선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애들이 대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둘에 대한 뭐가 같다는 거예요. 효용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이 있죠. 예, 얘들이 대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화하고 여기 있는 요 재화 있죠. 예, 얘는 똑같은 재화는 아닌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요거는 풀어낼 때 한재화의 가격이 뭐하면 상승할 때 대신 수요가 늘어나는 애들이 대체재예요. 왜냐하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얘 소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뭐 이런 패턴인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소형 아파트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효용이 비슷한 뭐 오피스텔의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행위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콜라가 있고 이렇게 사이다가 있을 때 둘 다 효용이 같겠죠. 탄산음료니까. 얘도 판매 가격이 1,000원이고요. 얘도 판매 가격이 1,000원이에요. 가격까지 같으면 사기의 기호에 따라 이제 소비하는 게 틀려지는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콜라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효용이 같으면 비싸진 애보다는 상대적으로 싸진 애를 더 많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는 출제를 잘 해줘요. 자, 그러면 한 재화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 에? 무슨 재화? 에? 보완재 말고. 이거 보면 같은 대체재잖아요. 얘 상승할 때 얘 수요가 늘죠. 얘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 수요가 줄잖아요. 에? 가격과 소비의 패턴이 같이 가면 대체재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 얘가 하락하니까 얘 소비가 줄잖아요. 얘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물어보는 패턴이 다양해가지고요. 얘네는 외우면은 힘들어요, 이거. 그럼 만약에 보완재가 있어요. 자, 보완재는 애들은요. 두 개의 재화가 결합이 됐을 때 효용이 발생하는 애들을 우리가 보완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기준 하면은 바늘하고 실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바늘하고 실이 결합이 되지만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바느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늘 가격이 상승하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줄겠죠. 그럼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실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요. 쟤는 대신 소비하니까 가격과 한 재화의 가격과 또 다른 재화의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요. 근데 얘는 같이 간다고요.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보완재라고, 보완재.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또 얘도 줄잖아요. 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줘요. 자, AJ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재화의 수요는 10%가 증가하고 C재화의 수요는 5%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때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을 때 소비가 같이 늘어나는 애,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재. 소비가 줄어드는 애, 보완재죠, 보완재. 자, 얘가 상승하면 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대신 소비하니까 얘 수요가 늘죠. 근데 같이 소비해야 되는 보완재는 수요가 같이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와 B는 무슨 재화? A와 B는 대체재. A와 C는 보완재. 기출이에요, 기출.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94페이지 가보세요. 94페이지. 자, 94페이지 가면 23번 문제 있죠. 네. A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의 간의 관계는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A가격이 5% 상승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애들이 대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A와 B는 무슨 재? 대체재. 같이 줄어드는 A와 C는 뭐 보완재. 그건 답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찍을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네? 오래 찾지도 않게 하죠. 그냥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를. 학계로는 용어를 이해를 하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부동산학 개론이잖아요, 개론. 개론이 기초라는 의미라고 해요, 기초. 네? 개론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부동산학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봐요. 뭐 복잡한 거 안 물어봐요. 그죠? 그리고 83페이지 가보시면 문제 3번 있죠. 83페이지 문제 3번에 가면 아까 우리가 여기다 했던 거죠.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이런 문제는 이건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 난이도가 있냐면 이게 몇 개라는 걸 찾으라는 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인 거예요. 이건 다 풀어야 되니까. 그럼 빨리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소득이 증가한 거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이거는 공급 변화율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가 될 거고, 그죠? 아파트 선호도 감소도 수요 감소인이 되겠어요. 그죠? 대신에 아파트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럼 현재 나온 거는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어떻게 돼요? 해당 사항이 없죠. 아파트 가격은 당해 재화에 해당이 되니까 문제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이동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럼 남는 게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포함이 되면 세 개가 되는 거고 얘가 안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 가격의 움직임과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들이 대체재라고요. 응? 그럼 얘 소비가 줄거 아니에요. 네. 그 얘가 해당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세 개가 된다고요, 요인이. 여기 해놨잖아요. 한재와의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때 수요가 감소한 애들이 뭐예요? 대체재는 대체재. 아파트하고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싼걸더 많이 소비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재화가 있을 때 한재와의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면 대체재예요. 네? 한재와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때 소비도 같이 줄어드는 애들이 뭐? 대체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식별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신 거고요. 자, 57페이지 가면은요. 본문으로 가서 부동산 수혜의 특징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요, 부동산 수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를 하겠죠. 우리가 뭐 라면을 살때 라면의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라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건 따져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미래 변화도 감안해 보죠. 미래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의 여부, 그죠? 아, 그리고 거기 보면은요, 4번에 토지의 경우는 파생수의 성격이 강하고 주택의 경우는 본원적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구별만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가구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해요. 아,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택 수요를 늘리는 원인은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다고 우리가 집을 따로 얻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분가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택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겠죠. 근데 요 주택을 지으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수요는 여기 있는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진다 해서 파생수요라고 그래요. 얘는 우리가 직접 소비하니까 직접 수요 또는 간접 수요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요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종류 많이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옛날에 저기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10회 이전에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